자, 이어서 이제 세계 스포츠에서 역사적으로 정말 마음 아픈 경기들, 야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야구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야구는요, 일단은, 네, 이거 보고 시작할게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1889년, 루이스 빌 커널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팀인데, 계보가 안 이어진 팀이에요. 그래서 26연패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정규 시즌에 1998년 일본 그 퍼시픽 리그 팀인 치바 롯데 마린즈 18연패 기록이 있어요. 아마 이때 아마 신생팀이었을 거야. 그리고 KBO 리그 정규 시즌 2020년 6월 12일 기준으로 네, 역대 1위 기록이 공동이에요. 동률이에요. 일단은 1985년 산미 슈퍼스타스가 있고, 2020년 현재 기록이 진행 중인 한화이글스가 있어요. 네. 근데 1985년 이 산미 슈퍼스타즈는요, 이 18연패에서 18연패에서 사실 더 이어질 수도 있을 뻔한 팀이었는데, 개막전을 이겼었다? 이 1985년 개막전을 롯데자이언츠랑 붙었는데요. 놀랍게도 1985년 3월 31일에 있었던 그 개막전, 롯데의 상대 선발투수가 놀랍게도 고 최동원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꼴찌 후보인 이 산미가 놀랍게도 이 개막전에서 최동원 선발 경기를 잡은 거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이 최동원 선발 경기를 이길 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화 슈퍼스타 감사용을 보면 알겠지만요. 그때 그 감사용 선수가, 지금 감사용 감독이죠? 그 감사용 선수가 그때 1982년에 그 잠실 야구장에서 열렸던 그 잠실 원정 경기를 자기 커리어 유일하게 선발 등판을 했던 경기가 있었죠. 바로 그 경기 아무도 선발을 안 맡으려고 했었던 경기라서 그래서 자기가 한번 선발로 나가보겠다 해서 그 완투패를 당했던 경기가 있어요. 바로 그 경기가 오비베어스 당시 그 투수로서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던 박철순 선발 경기였거든. 박철순 선발 경기를 그 완투패를 했었을 정도로 어쨌든 어쨌든 그 슈퍼스타 감사용에 어쨌든 그거보다 더 압도적인 기록이었던 거예요. 최동원 선발 경기를 박철순 선발 경기를 못 이겼는데 최동원 선발 경기를 이긴 거야. 그래서 이때 당연히 개막전에서 그것도 롯데의 에이스를 잡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84년 롯데 자이언츠의 첫 번째 한국 시리즈 챔피언 시즌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그 1차전부터 7차전까지 최동원 선수가 5경기 등판하고 그중에 4경기가 선발 등판이었던 거.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동원 아웃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뭐마함 해보기 함 해보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984년 그 롯데가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그 디펜딩 챔피언의 에이스를 잡은 거야. 그 장명부 시즌은 1983년이에요. 이따가 제가 삼성태연 역사를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장명부 같은 경우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야구계에서 제명됐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개막전 승리 이후 3월 31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4월 29일 롯데자이언츠를 다시 만날 때까지 18연패를 당했어요. 거의 한달 동안 진 거야. 이때는 우리 지금 144경기 시즌보다 경기 수가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이동일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 중간에 휴식이 많았을 거야. 진짜 그한 달이 진짜 1년 같았을 거야. 결국, 근데 사실
이 1985년에 산미가요, 개막전 승리 후 18연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최동원 선발 경기를 잡은 것도 되게 기적이었던 거야. 모기업이었던 산미그룹이 재정이 엄청나게 안 좋았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선수단에 뭐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네, 청보식품에 70억 원에 매각이 됐어요. 시즌 중간에. 그래서 전반기까지는 산미 슈퍼스타스라는 그 이름을 그 썼고요. 그 다음에 6월 29일부터 청보 핀토스로 그팀 이름을 바꿔서 리그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때 산미의 18연패는 이제 모기업에 좀 악재가 좀 있었던 거지. 경제 사정이. 그랬던 점 감안을 해야 돼요. 헌데 2020년 지금 현 시점에서 한화그룹 재정난 그런 거 없잖아. 여러분들 이 한화이글스 뭐냐 모기업은 한화이글스는 독립법인이에요. 한화이글스는 엄밀히 한화그룹의 그 계열사예요. 그 법인이에요. 그 삼성라이온즈처럼요, 그 제일기획이라는 법인 아래에 속해 있는 부서가 아니고 한화글스는 독립법인이에요. 사장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그 재정 상황이 나름 괜찮은 팀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화는요, 투자를 해야 될 때를 못하는 거야. 지금 경기장 문제도 되게 지금 몇십 아주 그냥 그 대전 경기장 아직도 쓰고 있죠. 진짜 모기업 탄탄한 한화는 이거 뭐냐고요. 여러분 나 알잖아요. 한화생명. 그러니까 한화그룹 본사는 당연히 저기 서울 도심이 본사예요. 한화그룹의 본사는 서울 그 도심에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화생명 사옥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63빌딩이잖아. 한화생명 그 사옥 저기 63빌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한화그룹은 그 야구 재단도 있잖아요. 천안에 북일고등학교. 어쨌든 그래서 이 한화이글스는 네 맞아. 두산은 지금 중공업이 지금 힘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은요 지금 그 두산베어스는 매각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두산베어스라는 팀이 그 그룹 이미지에 굉장히 지금 그 재고가 되는 팀이잖아요. 이미지가 도움이 되는 팀. 어떻게 그걸 매각을 해? 못하지 이거는. 기업 운영 논리적으로도. 안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5월 23일에 NC 다이노서의 경기를 시작으로 6월 12일 두산 베어스 바로 몇 시간 전까지의 그 경기 몇 시간 전에 졌는데 솔직히 제가 이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PPT 이 페이지를 좀 놔두고 있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PPT 이 페이지를 놔두면서 제발 여기에다가 18연패 ING라고 안 썼으면 좋겠다. 17연패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고 싶었는데 그 8회까지 한 점도 못 내더라고요. 8회까지 한 점도 못 내고 9회 마지막 공격 때 그래도 어떻게든 무기력하게 지고 싶지는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9회에 2점은 내고 지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내가 아 8회까지만 해도 결국은 18연패 가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9회 때 점수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설마? 했는데, 결국 끝나고 보니까 18연패. 그러니까 두산은요, 모기업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두산베어스는 올겨울에 FA 선수가 너무 많아요. 다못 잡아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유망주들도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언제까지 FA 선수들만 잡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 결국 6월 7일 경기가 종료된 시점에서 14연패까지 짓고 한용덕 전 감독이 사퇴를 했죠. 자, 근데요, 하나이그스는요, 그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9구단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9위를 해본 팀이에요. KBO 리그 역사상 최초의 9위 팀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19단 체제에서 아직 10위를 해본 적은 없어요. 놀랍게도 7, 8, 아, 6, 7, 8, 3, 9까지 냈어요. 6, 7, 8, 3, 9. 19단 체제에서. 근데 올해는 솔직히 마음이 아프네요. 참고로 19단 체제에서 10위를 해본 팀은 KT위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NC다이노스도 10위를 한 적 딱 한 번 있어요. 재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꼴찌 찍었죠. 그렇고요. 그 KBO 리그 연패와 관련된 기타 기록. 자, 종전까지 그래도 역대 2위 기록이었던 1999년에 쌍방울 레이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쌍방울 레이더스도요, 좀 감안은 해야 돼요. 이때 야구단들 중에서 IMF로 타격을 입었던 기업, 그러니까 IMF로 부도까지 났던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쌍방울하고 해태제과. 쌍방울하고 해태제과가 그룹이 그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해태제과는 일단은 그 부도가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매각이 됐죠.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가 됐고, 근데 쌍방울 레이더스는 이제 모기업 쌍방울이 부도가 났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타이거즈도 이종범 코치가 주니치 드래곤즈를 갔었던 시점이 공교롭게 해태제과가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는요, 이 당시 김기태 전 감독 등을 포함해서 고액 선수들 다 대부분 처분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요, 그 잠수함 투수였던 김현욱 선수인가? 그리고 그 쌍방울의 지명 타자 전담이었던 김기태 전 감독이 삼성으로 갔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김기태 전 감독은 이제 쌍방울로도 없어졌지만, 그, 나중에 호남 연구팀이었던 기아 타이거즈 한번 우승 한번 시키죠. 어쨌든 뭐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쌍방울 그룹이, 쌍방울 그, 아, 근데, 쌍방울이니까 왜 자꾸, 쌍방울이 그거잖아. 속옷 브랜드, 속옷, 그 속옷 만들던 그 회사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금 머릿속에 좀 음란마귀가 좀 돌고 있는데 네, 그 쌍방울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어쨌든 그랬는데 그 사실 쌍방울은요 이때 1996년에 정규 시즌 3위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3위. 왜냐면 1996년에 정규 시즌 2위를 했는데 이때 현대유니콘스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갔거든요. 한국 시리즈 준우승했죠, 96년에. 그래서 이때 쌍방울이 3위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이때 쌍방울이요. 그 이후로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쌍방울이 IMF로 부도 타격을 먹고 그리고 김성근 전 감독. 그러니까 1999년 전반기까지 감독이 그 유명한 김성근 전 감독이었는데, 이때 김성근 전 감독이 심판 폭행 시비가 있어가지고, 그, 이미 전반기에 사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그, 근데 이제, 그, 김성근 전 감독의 승률하고요, 감독 대행의 승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김성근 전 감독이 아닌데도 감독 대행인데 그만큼 했다는 게더 대단할 정도였대. 근데 이때 쌍방울팀이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냐면요. 그 시절만 해도요. 다른 7개 팀들은요. 구단 버스가 28인승 우등 버스였어요. 28인승 우등 버스였고, 그래서 우등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관련 원정 경기 이동하고 그럴 때 호텔을 썼어요. 그랬는데 쌍방울이 이때는 그렇게 선수단의 그 경기 시즌 운영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때 쌍방울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스프링 캠프도 못 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스프링 캠프 그 우리나라 스프링 캠프라는 문화가 그 이제 연고지가 추우니까 따뜻한 지역에 가서 몸을 풀자 이런 취지로 가는 게 스프링 캠프인데 스프링 캠프를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전주 야구장 옆에다가 비닐하우스 만들고 거기서 훈련했대요. 비닐하우스에서 훈련했어. 합숙하고. 그랬을 정도래요. 침낭 깔고. 스프링 캠프를 못간 거야. 분명 김성근 전 감독이었으면 어디 일본의 그 오키나와라든지 고치라든지 그런 따뜻한 데로 훈련하러도 갔을 텐데 못간 거야. 돈이 없어서. 그때 그리고 쌍방울이 신인 선수들을 드래프트를 뽑아놓고도요 다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못한 선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을 보내고 남는 선수들은 계약을 했는데 그마저도 그 계약금이 모자라서 김성근 전 감독이 사비를 털어줬대요. 사비를 털어서 계약금을 줬대요. 연봉 계약을 했대. 그 정도였대. 그렇고 그 어쨌든 김성근 전 감독이 사퇴를 하고 나서 진짜 내려갈 데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었던 쌍방울은 1999년 8월 25일부터 LG 트윈스와의 경기부터 그 10월 7일 현대 유니콘스와의 그 경기까지 17연패를 당했고 최종 성적 매직 리그 4위로 시즌을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38승 7무 97패로 KBO 리그 역대 최다패 시즌 타이 기록이에요. 97패 시즌 타이 기록이고요. 그치. 밥도 몇천 원짜리 도시락 먹었겠지. 도시락 먹고 그것도 돈 지불하고 먹은 게 아니고 기사식당 외상으로 먹었대요. 그것도 외상으로.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래서 팀은 해체가 됐는데 그 이제 해태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그 기아 타이거즈로 매각이 됐잖아. 근데 그 뭐시냐 쌍방울 레이더스를 인수를 하려던 팀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결국 구단이 해체가 됐고 그리고 SK 그룹은 SK 와이번스를 전주에서 창단하지 않았어요. 그 인천에서 창단을 한 거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요시기 때 인천 숭이야구장을 연구를 하고 있었던 이 삼청태현 현대 유니콘스가 현재 수원 KT 위즈파크 자리 있죠. 그 자리로 연고지를 옮긴 거야. 수원 장항구로 연고지를 옮겨버려 가지고 인천이 빈 거예요. 그래서 SK가 아예 인천을 연고로 와이번스를 만든 다음에 이 쌍방울 레이더스 해체 이후 갈곳 없던 이 선수단을 다돈 주고 계약한 거야. 다 인수한 거야, 프런트를. 그러니까 팀 만들고 받아준 거야. 팀을 넘겨받은 게 그래서 SK 와이번스는 뭐냐, 2000년 시즌부터 새로운 역사로 봐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때 현대 유니콘스는 그때 수원으로 왔잖아요. 그때 수원으로 갔었는데 그
이제 현대 유니콘스가 2007년 시즌을 끝으로 해체가 된 이후, 그래서 이 삼정 태연이 역사가 단절이 돼요, 공식적으로. 물론, 히어로즈가 그 유니콘스의 선수단하고 프런트 직원들을 고용승계를 해줬지만, 고용승계하고 구단 인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유니콘스의 그 대부분은 히어로즈로 왔지만, 히어로즈로 왔지만, 그러니까 이게 뿌리 찾기가 힘들어진 거야. 왜냐면 이미 그 시점에 옛날에 인천에는 SK가 와 있거든. 어쨌든 목동에 못 들어가서 수원 간 거잖아. 그랬고, 그 결국 목동은 히어로즈가 들어갔죠. 뭐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옛날에 삼청태연 인천시대 때부터 뛰었던 선수들은 이제 뿌리가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김수경 코치, 이런 김수경 코치는 아마 지금은 다른 팀 갔는데, 김수경 코치가 거의 몇년 전까지는 히어로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히어로즈에 있었는데, 그 김경기 코치 알죠? 김경기 코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박재홍 해설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은퇴는 SK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고지를 따라간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은 인천의 선수로 남은 거야. 그래서 그 뿌리가 갈그나이 유니콘스의 마지막 선수들은 이후에 행보가 갈린 거죠. 히어로즈로 갔거나 와이번스로 갔거나. 그 지금 KTVG 이승용 단장 알죠? 이승용 단장은 은퇴는 히어로즈에서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 삼청태연이 한때 수원의 연고를 썼는데, 지금 수원의 연고를 하고 있는 KTVG 단장이죠. 그렇게 된 거야. 뭐 어쨌든, 자, 그 얘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2010년 기아 타이거즈의 16연패가 있어요. 자, 놀라운 거는 이때 타이거즈는 디펜딩 챔피언이었다는 거예요. 디펜딩 챔피언이 16연패를 당한 거야. 그쵸? 그 김경기에서 그래서 김경기 코치 김경기에서는 저기 뭐냐 결국 SK로 가서 은퇴했죠. 그래서 SK의 영영번이 된 거지. 그리고 박재홍 해설위원도 은퇴는 SK에서 했어요. 그 박재홍 해설위원은 그거예요. 현대 출신인데, 그 박재홍 해설은 맞아요. 그때 인천 팬하고 현대 팬으로 갈렸는데, 현대 팬은 현대 그 삼청태연 역사를 따라갔고, 그 아마 내가 알기로 해서 현대 팬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히어로즈 팬으로 갔을 거고, 그 인천 팬으로 남은 사람들은 아마 SK 팬으로 갔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네, 얘기 좀 이어서 갈게요. 그 2010년에 타이거즈는 놀랍게도 디펜딩 챔피언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 디펜딩 챔피언이 몸살을 좀 앓았어요. 시즌 끝나고 그 당연히 우승 성과를 냈으면 그때가 만약에 그 계약 마지막 해였 우승 계약 기간 중에 우승 성과를 냈으면 보통 그 감독은 재계약을 해주잖아요. 보통 그 감독은 재계약을 해줘요. 그런데 그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래서 재계약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재계약 이런 거를 굉장히 그뜸 들이다가 나중에 해줬죠. 그래서 그 선수들 뭐 계약 문제 뭐 이런 거 좋은데 안 해줬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주축 멤버들이 집단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2009년의 기아는 주전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백업 선수들이 그좀 뭔가 기회를 많이 못 잡았던 시점이에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막상 뭐그 김상현 선수도 막 부상당하고 막 계속 빠질 사람들 막 많이 빠지고 막 그러니까 빈자리에 들어온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6월 18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그리고 7월 8일 두산 베어스까지의 그 경기를 끝으로 이때까지 16연패를 당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요, 이 16연패 기간이 언제였냐면요, 자, 저 6월 18일 시점이면요, 제가 군대에서 대대전술훈련 평가를 하고 있었을 시기예요. 제가 그때 말년이었거든요. 그땐 제가 육군 참모총장보다 더 높다는 개말년이었는데, 저는 개말년에 대대전술훈련 평가를 띄고 전역을 했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아마 남순이는 알 거야. 어쨌든 그렇게 띄고 전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첫 번째 토요일에 전역전 휴가를 나왔어요. 전역전 마지막 휴가를 몰아서 나왔는데, 아니, 사촌동생이 네이트원 대화명이 막 계속 그 연패 축하드려야 하는데 연패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7월 8일 경기가 끝나니까 네이트원 대화명이 16연패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응? 아니, 나는 사촌동생이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응? 아니, 도대체 뭔 꼴이길래 연패를 당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전역전 휴가를 나와가지고, 아마 7월 9일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휴가를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전역 시점에서 처음으로 가족들하고 같이 TV 켜놓고 야구를 봤어요. 7월 9일에. 그리고 그날 기아는 연패를 끊었어요. 내가 경기 봐주니까 연패 끊은 거야. 그때 2010년에, 네, 조범현 전 감독님, 네, 관련해서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감사하겠는데. 저 유튜브 각좀 뽑게. 어쨌든 그래요. 가족들하고 같이 야구 본날 연패를 끊었어요. 자, 그리고 당시 16연패를 겪고 있었는데도 당시 4위권 경쟁을 하던 LG가 좀처럼 치고 나가는 팀이 없어가지고 결국 시즌 막판까지 4위 경쟁을 하다가 한두 경기 차이? 진짜 요만큼 차이로 5위로 끝났어요. 진짜 꼴찌권으로 안 내려간 게 신기했을 정도예요. 아, 참고로 2010년 꼴찌 하나의 글쓰죠. 그때 2011년에 딱한번 꼴찌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2010년에 되게 놀라운 게요. 알죠? 2010년이 류현진 선수 제 2회 전성기였던 거. 류현진 선수 제 1회 전성기는 2006년 루키 시즌, 신인상 시즌이었고, 두 번째 제2회 전성기가 2010년이었죠. 그때 2010년에 류현진 선수가 ERA를 1점대를 찍었는데도 혼자 잘했죠. 류현진 선수가 1점대를 찍고도 팀이 꼴찌를 했죠. 어떻게, 솔직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스가 ERA를 1점대를 찍고 있는데 팀 성적이 꼴찌야. 그거는 다른 경기를 다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혼자 1점대 찍고 있는데. 그랬고요. 그다음에 류현진 선수, 이제 류현진 선수의 세 번째 전성기, 2013년 다저스였죠. 아 근데 그렇다고 보기도 좀 그런 게, 2010년 때 왔던 류현진 선수 제2의 전성기가, 이건 제 생각인데, 2013년까지 이어진 거야. 2010년 때 찾아온 전성기가. 왜냐면 2012년 때는 탈삼진 왕이었죠. 그리고 2013년 때 다저스에서 첫 시즌 때 192이닝 던졌어요.
포스트 시즌 두 경기 나왔어요. 합해서 200이닝 넘겼어요. 잘 던진 거지? 그러면 그리고 2014년은 그래 부상자 명단 3번 들어갔으니까 그 부상자 명단 두 번에다가 후반기에 잠깐 쉬었으니 그거는 빼고 그리고 유현진 선수의 제3회 전성기 작년이었죠? 메이저리그 ERA 타이틀 작년이 제3회 전성기였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엄밀히 말하면 2018년, 2019년이 엄청 잘한 거야. 2018년 때 그 중간에 사타구니 때문에 빠져서 그렇지 사타구니 때문에 그 빠졌다가 복귀를 했는데도 그때 1점대 찍었잖아요. 그 참 대단해. 그때 참 1점대를 찍었다는 게 대단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2010년에 하나는 미스테리. 유현진 선수가 ERA를 1점대를 찍었는데도 꼴찌를 했다는 것은 네. 자, 그래서 말인데 2013년에 한화이글스는 개막 13연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왜 개막 13연패라고 했냐면요. 2012년 정규 시즌 마지막 날 하나는 비겼어요. 아마 이날 비겼을 거야. 그 유현진 선수가 10이닝 동안 혼신의 투구를 다 했는데도 승리투수가 못됐죠. 왜냐면 이날 유현진 선수가 정규 시즌 마지막 날 10회까지 마운드를 올랐던 이유는 있어요. 일단은 그날 이기면 시즌 10승이었고 그리고 그날 이기면 통상 99승이었거든. 통상 자기가 등번호가 99번인데 통상 99승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KBO 리그 98승이라서 유현진 선수가 선구회를 못 들어가요. 최소 KBO 리그 100승을 찍어야지 도합 200승을 찍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2012년을 끝으로 찬호도 없고 현진이도 없고 김응용 전 감독이 그랬죠. 찬호도 없고 현진이도 없고 했다가 진짜로 선발 투수 2명 빠지니까 다시 꼴찌 됐죠. 9등 됐죠. 선발 투수 2명이 빠졌는데 그래서 개막 13연패 그래서 유현진 선수하고 박찬호 선수가 하나를 떠난 이후로 네 하나는 선발 로테이션을 몇 년 동안 꾸준히 고정된 투수가 없어요. 박찬호 유현진 마지막이야. 그래서 개막 13연패 그리고 아마 이때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겨우 연패 끊었을 거예요. 신생팀 상대로. 그런데 문제는 이때 NC 다이노스가 그 이미 개막 13연패 시점부터 그 하나를 앞서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NC는요. 그 이때 아마 4월 첫 달만 8등이었지 그 다음 이후로 이때 2013년 NC가요. 4월 성적을 빼면 승률이 5할이었어요. 잘했다는 거야. 첫 시즌일 때 그 정도까지 했다는 게 엄청 잘한 거예요. NC는. 첫 시즌부터 잘했어. 그래서 NC는 결국 2013년 7위. 놀랍게도 2013년 8위는 기아 타이거즈였어요. 놀랍게도 그 8위를 했던 감독은 선동열 전 감독이었고 참 그쵸 그리고 2014년에 챔피언스 필드가 개장을 했는데도 8등 참 어쨌든 하나는 역사상 최초의 9등이 된 그런 팀이었다는 거 그렇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최장기간 무관 기록을 한번 볼까요? 자, 초창기 6팀 자, MBC 청룡 LG 트윈스 그리고 OB 베어스, 두산 베어스 삼성 라이온즈, 해태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삼청 태연 이게 초창기 6팀이죠 근데 초창기 6팀 중에서요 나머지
그 심지어 삼청태연도 1998년 현대 유니콘스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 6팀 중에서 제일 오래 걸린 팀이 삼성이에요. 왜냐면 1985년엔 삼성이 전반기 우승, 후반기 우승을 했지만 그 당시의 룰이 뭐였냐면 전반기 우승팀하고 후반기 우승팀이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거였어요. 근데 전반기 후반기를 다 잡아버리면서 한국 시리즈가 안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삼성은 이때 정규 시즌 우승은 했는데 한국 시리즈 우승은 못했어요. 그래서 2002년이 한국 시리즈 첫 우승이고요. 대신에 삼성은 준우승 부문에서 10번으로 이 부문 역대 1등이에요. 준우승이 10번이고, 그래서 2002년이 한국 시리즈 첫 우승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타이거즈 보면 우승 횟수 되게 압도적이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시즌 연속 우승했죠. 진짜 전설의 건빨 시대였지. 전설의 건빨, 해태. 그리고 LG 트윈스 두 번, 롯데 자이언츠 두 번. 그리고 삼청태연 네 번. 그리고 베어스 같은 경우는 21세기 들어와서 우승이 되게 많아요. 초창기 우승도 우승이지만 21세기 들어와서 우승이 많아졌고. 그리고 타이거즈는 그냥 우승할 때 되면 하는 것 같아, 지금은. 우승할 때 되면 하는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한 번도 없었던 무관의 팀, 쌍방울 레이더스. 딱 9시즌 뛰었던 팀이죠. 역대 최고 성적이 그래서 3위예요. 1997년은 그냥 정규 시즌도 3등, 포스트 시즌도 한국 시리즈 진출을 못하면서 3등 됐는데, 그 1996년은요, 그 정규 시즌은 2등을 했는데 이때 현대 유니콘스가 정규 시즌이 4등이었어요. 근데 1996년이 현대가 어떤 시즌이었냐면요, 박재홍 해설위원이 신인상을 탔던 시즌이에요. 그리고 이때 그 구대성 전 감독이 1996년에 MVP 땄었죠. 근데 당시 3등이 한화였고 4등이 현대였어요. 그랬는데 뭐냐, 한화이글스가 최종 4위로 내려왔고 쌍방울이 최종 3위로 내려오고 현대가 한국 시리즈 올라가고 우승은 해태가 하고 그동안 올라오느라 수고 많았다 하면서 올라오느라 수고했어, 이제 우리가 이기게 해가지고. 근데 그 한국 시리즈 자체도 되게 쉽게 우승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4차전까지는 각자의 홈에서 이겼거든. 특히 1996년 한국 시리즈 4차전은 정명원 코치가 포스트 시즌 최초의 노이터 게임을 만들었던 날이에요. 노이터 게임까지 당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이강철 감독이 진짜 분투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1996년은요, 맞네요. 선동열 전 감독이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우승한 시즌이에요. 96년이. 선동열 없이 우승한 첫 시즌. 그래가지고 이때 1996년에 되게 의미가 있었던 시즌이었지. 그때 타이거즈 선발진이 누구누가 있었냐면, 이강철 감독이 에이스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다, 에이스는 조계현 단장이었고, 잠수함 투수로 이강철 감독이 있었고, 잠수함 선발로. 그리고 이대진 코치가 있었고, 그세 명이 원투쓰리 펀치였고요. 그리고 당시 1996년에 임창용 선수가 루키 시즌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진짜 엄청난 시즌이었던 거지. 그 1997년 이때도 해태가 우승을 했는데, 1997년 한국 시리즈 5차전이 그 김상진 선수 그 완투승이죠. 그리고 해태 시절의 마지막 한국 시리즈가 됐지. 그리고 그 직후 IMF 부도 먹었죠. IMF 부도 먹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 김상진 선수는 만 22세에 세상을 떴어요. 그 이미 그 시점에 그 암이 전이 그 그러니까 위벽 안쪽에 있었으면 수술 그 발견을 할수 있었는데 위벽 밖에 있어가지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됐던 시점에서 그목그 다른 뼈 쪽에 이 종양을 제거한다고 수술을 했었는데 위암이 이미 다른 곳곳으로 전이가 된 거야. 그래서 세상 뜬 거예요. 향년 22세. 그래서 아기 호랑이라 그러잖아. 그렇고요. 그 어쨌든 그런 시즌이었고 삼청태연. 삼청태연은 놀랍게도 우승이 있어요. 쌍방울 뺨치는 만년 하위권 팀이었는데 태평양 시절까지는 쌍방울 뺨치는 하위권 팀이었는데 그 어쨌든 1982년 그 슈퍼스타 감사용의 그 모티브 시즌이 1982년이었고요. 그리고 1983년 전반기 2위, 후반기 공동 2위.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이때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갔죠. 왜냐면 전반기 1등, 후반기 1등이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 장명부 시즌. 장명부 시즌. 그 1983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부핀토스는요. 네. 거의 꼴찌권만 그 돌고 돌았던 팀이에요. 그리고 태평양 돌핀스. 태평양 돌핀스는 1994년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1994년은 LG 트윈스의 마지막 우승 시즌이고요. 1996년하고 내서 2007년까지 있었던 현대 유니콘스. 네, 우승 4번 했죠. 그 김재박 전 감독을 통해서 우승을 4번을 했죠. 그리고 삼청태형 공식 역사는 단절이 됐고, 그래서 히어로즈로 입단한 선수도 있고, 인천연고에 SK로 옮긴 선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승용 단장은 수원연고 단장. 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합류했던 팀들. 이글스 1986년에 리그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1999년 매직리그 2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서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올랐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을 올랐고 계속 우승 1번, 준우승 5번. 마지막 준우승이 2006년 류현진 선수의 첫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쌍방울 레이더스는 네, 한국 시리즈 진출 이력 없고요. 그리고 SK 와이번스 인천 연고팀으로 근데 SK는 우승 4번, 준우승 4번. 대단하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이 우승 4번하고 준우승 4번 중에서요. 우승 3번하고 준우승 3번을 김성근 이만수 시대에 낸 거예요. 김성근 이만수 시대에 우승 3번, 준우승 3번이야. 놀랍죠? 자, 그러면 한국 시리즈 챔피언이 한 번도 없는 팀들, 현재 팀 기준이에요. 히어로즈는 한국 시리즈 준우승 2번 있어요. 그리고 NC 다이노스는 준우승 1번 있고요. 그리고 KT 위즈는 아직 포스트 시즌에 간 적이 없어요. 최고 성적은 정규 시즌 6인데 문제는 2015년 시즌부터 2018년 시즌까지
4시즌 연속 10등 꼴찌였다는 거예요. 아, 2018년은 아니야. 2018년은 꼴찌 탈출했어. 2018년은 꼴찌 탈출. NC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승 이후 현재까지 지난 시간들. 네, 최근에 나온 세 팀은 우승한 적 없고요. 자, 제일 긴 팀. 롯데죠. 롯데 마지막 우승으로부터 28년. LG 마지막 우승으로부터 26년. 근데 그 이병규 코치는 루키 초 진짜 초 루키일 때 우승한 적 있는데 그 박용택 선수는 여태까지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박용택 선수가 은퇴 시즌인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박용택 선수가 이거는 팀을 떠나서 좀 이거는 역사적으로 뭔가 좀 기록을 좋은 걸 남겨줘야 되잖아. 솔직히 올해 그냥 LG 한번 우승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네.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타이거즈는요. 일단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면 우승이죠. 타이거즈는 준우승이 없는 팀이죠. 일단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무조건 우승이었던 팀. 그리고 한화이글스 우승 이후 21년. 삼성라이온즈 2014년 우승 이후 6년. 라이온즈 파크 2016년 개장했죠?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 2017년 이후 3년. SK 와이버스 2018년 이후 2년. 두산 베어스 디펜딩 챔피언. 네. 그럼 무관 기록이고요. 자, 그럼 메이저리그의 무관 기록. 자, 여기서부터 진짜 압권이다. 시카고 컵스 108년. 108년 걸렸어요. 우승 한번 다시 하는데. 내셔널리그 챔피언은 17번이나 했는데요. 문제는 1945년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진 이후로 2016년이 될 때까지 월드시리즈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선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88년. 네. 월드 챔피언 3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6회. 근데, 네. 블랙삭스 스캔들이 있었죠? 그 1919년 월드 시리즈를 졌어요. 화이트삭스가. 근데 이 지는 게요. 블랙삭스 스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져주기 게임을 한 거야. 그리고 반비누의 저주는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제가 뒤로 분리를 했어요. 자, 염소의 저주. 빌리 시아니스라는 이 그리스계 미국인이 있어요. 1895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죽었는데 1945년 월드 시리즈 4차전. 이때 월드 시리즈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랑 했거든요. 근데 머피라는 이름의 염소를 데리고 자기 표 더하기 염소의 표까지 두 장을 사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때 경기장에 입장을 하려고 하니까 당시 구단주였던 필립 K. 리글리가 그 구단주 이름 따서 리글리 필드예요. 그 염소에게서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강퇴를 당하는데 이때 시아니스 빌리가 이 말을 남겼어요. 이거는 위키피디아 번역 버전인데요. You're going to lose this World Series and you are never going to win another World Series again. You are never going to win a World Series again because you insulted my goat. 해가지고, 당신들은 이번 World Series에서 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World Series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염소를 모욕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승을 못할 것이다. 에이, 퇴! 하고 나갔는데, 칵툴 하고 나갔는데, 바로 그 1945년 월드 시리즈부터 아주 그냥 거짓말같이 저주가 발동을 하죠. 어떻게 7차전까지는 갔는데
7차전에서 져요. 7차전에서 지고 그 다음에 2016년이 될 때까지 월드시리즈를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월드시리즈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 월드시리즈를 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저주가 되게 세게 나갔죠. 네. 어쨌든 그래서 월드시리즈까지 못 올라갔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요. 참고로 이때 그 구단주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던 그 리그리필드는요, 당시 메이저리그의 올드 스타디움들 중에서 야간 조명 시설이 제일 늦게 깔린 경기장이에요. 그래서 컵스가 야간 조명이 안 좋아가지고 유난히 낮 경기가 많았어요. 컵스가. 이때도 월드시리즈 낮 경기였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시카고 컵스는 2016년에요. 2016년에 그존 레스터를 영입을 했죠. 그2000 뭐냐? 2007년 월드시리즈 4차전 승리 투수였던 존 레스터를 영입해가지고 우승 청부사를 영입했지. 왜냐면 그때 뭐냐? 구단 사장이 테오 앱스타인이잖아. 앱스타인 사장이 존 레스터를 영입을 해와요. 태호의 아이들을 영입을 해와가지고, 이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클레이튼 커쇼의 다저스를 꺾어요. 근데 사실 이 2016년은 좀 아쉬웠던 게 류현진 선수가 없었을 때죠. 류현진 선수가 없었을 때 NLCS 6차전까지 가서 네, 결국 커쇼 경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컷쇼,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가 있죠. 염소의 저주보다 컷쇼에게 걸쳐있는 그, 뭐냐, 가을의 저주가 더 심하다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때도 되게 불안했어요. 이때도 월드시리즈 전적이 되게 불안했는데, 그, 결국 이 월드시리즈는 7차전까지 갔고요. 클리브랜드 인디언스하고. 7차전까지 갔고, 문제는 이 인디언스가 이때 뭐냐 당시 에이스였던 코리 클로버가 1, 4, 7차전 3번을 나오는 아주 그곡 아주 진짜 혼자서 투혼을 벌였어. 그래서 그 투혼을 벌였는데 결국 7차전에서 클로버는 지쳤어요. 클로버가 지쳤고 그래서 이제 7차전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이스였던 존 레스터가 구원 등판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9회에 마무리 투수 양키스에서 잠깐 빌려왔던 아롤디즈 채프먼이 올라왔어요. 채프먼이 올라왔는데, 채프먼이 9회 말에 블론 세이브로 동점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 경기를 내가 진짜 생중계를 봤는데 진짜 그 9회에 채프먼이 그 블론 세이브 할때그 진짜 이때까지 해도 나는 진짜 컵스는 끝까지 저주가 따라다니는구나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비참하디 비참하게 7차전 9회까지 가서 마무리 투수에 블론 세이브가 나오고 그러고 지는구나. 역전패를 당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 뭐, 물론 이제 연장 10회 초? 10회 초 다시 결승 득점을 내가지고, 뭐냐, 10회 말에는 채프먼이 안 나오고, 그, 마이크 몽고메리가 대신 나와서, 이기긴 이겼어요. 이기긴 했는데, 그래서, 진짜 그때 엠스풀에서 자막을 딱 띄우는데, 시카고 컵스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하니까 참그 108년 만에 우승하는 걸 내가 보는구나 참 그랬어요 그랬던 시즌이었지 근데 이제 컵스는 그때 이미 조짐이 좀 보이고는 있었어요 2015년에 제이크 아리에타가 사이 영상 받고 좀 착실히 선수들을 잘 모아왔더라고 진짜 역시 태호였구나. 역시
그 보스턴 레드삭스 그 반비네 저주를 깼던 그 태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랬고요. 자, 그럼 이제 반비노의 저주. 두 번째로 유명한 저주죠. 자, 이 반비노의 저주. 보스턴 레드삭스는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이 14번, 근데 월드 챔피언은 9번. 문제는 이 중간에 그 기간이 엄청 길어요. 이제 투수 겸 외야수였던 베이브 루스가 이제 1914년에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을 해요. 하는데 1919년 이때까지 레드삭스에선 주로 투수로 뛰고 양키스 가서는 외야수 3번 타자로 뛰어요. 참고로 이때 양키스 시절 4번 타자는 루 게릭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영국 열번이죠. 왜냐면 그 당시 양키스의 등번호는 네, 안녕하세요. 1번 타자 1번, 2번 타자 2번, 3번 타자 3번, 4번 타자 4번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키스는 1번부터 9번까지가 전부 다 영구 결번이에요. 가장 최근에 데릭 지터의 2번도 결번이 됐어요. 명전 갔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베이브 루스가 1919년 그때 레드삭스가 시즌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레드삭스의 구단주였던 해리 프레이지가 선수 몇명 팔자. 그래서 그 베이브 루스를요, 보상 선수도 없이 현금 트레이드를 해와요. 그래서 양키스는 이 베이브 루스를요, 12만 5천 달러를 주고 사요. 12만 5천 달러 주고 사고요. 그리고 현금 추가 융자까지 넣어요. 근데 이때 베이브 루스의 그 별명이 밤비노, 밤비노라는 그 별명이 있어가지고 이제 베이브 루스가 양키스로 간 이후, 근데 놀라운 건요, 베이브 루스가 양키스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양키스는 진짜 약팀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뭐냐, 베이브 루스 트레이드 이후에만 양키스가 월드 챔피언을 27번을 해요.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많이 우승했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이때 이후로만 40번 해요. 그때 이후로만. 반대로 레드삭스는 1946년, 1967년, 1975년, 1986년 이네번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까지는 올라가요. 그랬는데 이 월드 시리즈에서 결정적인 실책들까지 막 나오고,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필 버크너라고 알죠? 필 버크너가 수비 과정에서 알까기를 해가지고 그 알까기가 나와서 에? 그래서 우승 못하고, 막, 이때, 뭐냐, 테드 윌리엄스? 아마 테드 윌리엄스였을 거예요. 디마지오는 양키스였을 거야. 테드 윌리엄스, 막 이런, 마지막 4할 타자도 레드삭스에 있고 그랬는데, 윌리엄스는, 네. 아마 테드 윌리엄스가 아마 태평양 전쟁하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을 거예요. 어쨌든 한국 전쟁까지 참전했던 용사예요. 어쨌든 그런 그 전쟁 참전 막 이런 것까지 하느라 커리어를 많이 까먹었죠. 어쨌든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베이브 루스는요, 21세기 들어와서 페드로 마르티네스 영입했죠. 그리고 데릭 로우 영입했죠. 커트 실링 영입했죠. 진짜 매니 라미레스 영입했죠. 진짜 막 스타 플레이어들 다 긁어모으고 긁어모은 끝에 네, 2004년에 우승했어요. 그리고 이 2004년 우승도 진짜 극적이었던 게 양키스하고 ALCS를 만났다? ALCS에서 만났는데 3연패를 한 시점에서 4차전하고 5차전을
연장전까지 가서 경기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연장전까지 가서 이겼어. 특히 4차전에서 마리아노 리베라를 상대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그 리베라를 상대로 도루를 성공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리베라가 흔들려서 블론 세이브를 하고. 그래서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사실 이 밤비노의 저주를 깬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래서 4연패 뒤 4연승. 진짜 그 4차전하고 5차전의 연장 승부에서 이게 이겨버리면서 그때 기세를 뒤집고 6차전은 커트 실링이 그 다리 그 근육 끊어진 거 그거 수술로 임시 봉합해서 그 봉합해서 고통을 잊고 던졌다가 끝나고 다시 그 봉인 실밥 푸는 수술 그리고 다시 또 실밥 묶는 수술 받은 다음에 월드 시리즈 2차전 또 등판했죠. 참 그 시리즈가 되게 선발 로테이션 일정도 막 그렇게 꼬이고요. 커트 실링의 부상 때문에 일정도 꼬이고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2차전, 5차전 선발 등판하고 그러니까 실링 때문에 한번 일찍 등판한 거야. 그리고 그 7차전 때 데릭 로우 다음으로 아마 두 번째 투수로 구원 등판했었을 거예요. 페드로가. 페드로 구원 등판까지 써가지고 겨우겨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이 된 거야. 2004년에. 페드로 구원 등판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때도 그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상대로 그 1승 3패 뒤 3연승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때 2007년 때는 2004년 때는 커트 실링이 한 몫을 했다면 2007년에는 조지 베켓이 팀을 살려요. 이때 조지 베켓이 2007년에 ACS MVP였거든요. 1차전하고 5차전 승리 투수여가지고 팀을 구했지. 그리고 2013년 이때는 그 아마 이때 2013년 때 그 아마 제이크 피비를 영입을 했었을 거예요. 고지 우에아라고. 마스 작가가 아마 이때 없었을 때야. 2007년은 조시 베켓이랑 마스 작가의 힘으로 우승했다면 그 2013년에는 근데 사실 그때 제이크 피비는 별로 한 거 없어요. 그냥 선발 로테이션 자리를 채웠을 뿐이지. 그때 2013년 때는 데이비드 오티즈가 한 몫을 했죠. 아 그리고 2004년도 ALCS MVP는 오티즈예요. 그리고 이제 2018년 이거 2018년 우승은 솔직히 이거는 사인 훔치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징계로 알렉스 코라 전 감독이 그 자격 정지를 먹었죠? 자격 정지를 먹었고 그래서 알렉스 코라 전 감독은 자격 정지를 먹었고 2018년 좀 말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만약에 2018년 이후로 그 이제 레드삭스가 만약에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한동안 암흑기가 찾아온다 하면 이 코라의 저주가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진행형인 저주, 와후 추장의 저주가 있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고요. 정말 그 미국의 그 클리브랜드라는 좀 약간 중소규모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 6번 했고요. 그리고 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마스코트로 제작했던 와후 추장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와우 추장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캐릭터로 쓴 이후로 원주민의 원한이 깃들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고가 발달하고 발달해서 정말 만화 캐릭터 같은 로고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꾸준히 지적이 돼가지고 2018년 시즌을 끝으로 클리블랜드 인디언스는 이 추장 로고를 이제 안 쓰게 돼요. 아직 인디언스라는 팀 이름은 안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인디언스 출신으로 명예의 전당에 갔었던 이제 600 홈런 타자 짐 토미는 이짐 토미라는 타자는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명패에 그 인디언스의 추장 로고를 달지 않고 들어갔어요. 추장 로고를 안 달았어요. 본인이 욕을 했어. 내 거에는 달지 마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 챔피언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팀들. 네. 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휴스턴 애스트로스에는 제가 별표를 써놨죠. 사인 훔치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에 못 올랐던 시간이 제일 길었던 팀들 보면, 인디언스 지금 71시즌 ING고요. 레인저스 59시즌 ING고요. 어쨌든 ING 진행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승이 오래된 팀들. 인디언스, 레인저스, 그리고 브루어스랑 파드리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창단 이후 우승이 없는 팀들이 좀 많아요. 파이어리츠 마지막 우승, 오리올스, 타이거즈, 매츠. 그 다저스가 1988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고요. 텍사스 레인저스. 그러니까 요 팀들은 아직 창단하고 우승이 없는 팀들. 아마 월드 시리즈까진 갔을 거예요, 다들. 다들 월드 시리즈까진 갔는데 졌어요. 리그 챔피언까진 해봤다, 이거. 2007년에 콜로라도 로키스가 올라갔었고, 1998년에 템파베이 레이스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미러키 브로스는 제가 알기로 월드 시리즈를 간 적이 없을 거야, 아직. 그리고 디백스는 가장 늦은 1998년에 창단했지만, 2001년에 우승했죠.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오늘 컨텐츠는, 뭐, 이런, 한번, 역사적으로, 마음이 아픈 스포츠 기록들, 한번 좀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이런 팀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사실 지금 한화이글스의 18연패가 진행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요, 리그의 밸런스 문제를 위해서라도 좀 이거는 좀 깼으면 좋겠어요. 연패 좀 끊었으면 좋겠어. 리그 밸런스 문제예요, 이거는. 상위권 팀은 저 위에 치고 나가 있고, 하위권 팀은 저 밑에 쳐져 있으면요, 뻔할 뻔짜의 경기 결과밖에 안 나와요. 뻔할 뻔짜의 리그가 되고, 뻔할 뻔짜의 시즌이 되고, 그냥 뻔한 팀들끼리의 포스트 시즌이 된단 말이에요. 좀 시즌 마지막까지 팀들이 촘촘히 뭉쳐가지고 순위 경쟁을 하는 그런 쫀득한 재미가 있어야지. 그게 제일 재밌잖아요. 쫀득쫀득한 재미가 있어야. 그게 아니고서는 무슨 재미예요, 세상 사는 게. 어쨌든 한화이글스 팬은 아니지만, 네, 이글스가 연패를 탈출하기를, 이글스 팬은 아니지만 야구 팬으로서 응원하도록 할게요.